뭐 얘기는 들었을 때 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아무리 결혼 준비를 바쁘시다지만 그렇다고 그거도 놓쳐버리고 그럼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? 대체 뭐니 뭐? 때시 비유 때 맞춰 내리는 비 이슈입니다. 술 마세요. 이제 다시는 사내 연애 같은 거 안 해요. 에이,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. 아니요,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사내 연애는 없어요, 절대. 우리 쿨하게 있자. 어른답게 날싸게. 앞으로 잘해봐요 우리. 어른답게 날싸게. 사회생활 중인데요. 과장님한테 어필하는 중. 걱정 마세요. 3번 잤다고 사귀자고 안 합니다. 뭐예요 이거? 우리요 들킬까봐 숨어야 되는 사이였어요? 좀 가깝다. 과장님 나 좋아해요? 아니? 왜? 그런 거 어떠세요? 그럼 사귈래요? 뭐야, 한 번 듣다고 사귀자고 안 한다며. 나만 좋아한다고. 사귀자고 할 순 없으니까. 나더러 사내 연애를 또 하라고? 아니, 난 못해. 아니, 흔들렸죠. 나한테. 미안하다. 사과할게. 나는 사과 안 할래요. 과장님한테 들킨 거 안 미안할 거라고요, 나는. 나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부터 알고 그러더라 만약에 들키면 그럼 그날로 우리 관계도 끝.